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 대웅제약이 주최하는 대구 대웅 초음파 아카데미 제1기 1차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워크숍은 대웅제약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대구 경북의 그 내과 가정의학과 선생님의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번, 두 달에 걸쳐 6차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은 우리 대구 김일봉 교실의 주니어하고 시니어 선생님들이, 우리 대구 김일봉 초음파에서는 강사가 16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주니어분, 시니어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예다 해가지고 우리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핸즈온 코스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또 2월 달에는 우리 부산의 하나연합위원회 박종근 쌤이 주도하는 이제 초음파 팀이 있습니다. 그 팀 쌤하고 우리 대구 쌤을 조인해서 부산역 그 회의실에서 6차례 2월, 3월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우리 강사 그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바로 시작할 때, 그렇지 않으면 2월에 조금 늦게 시작할 때는 그 부산 지역에 선생님의 그 모여지는 그 알아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막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앞서가 우리 역사적인 이 자 나를 예, 우리 대구 팀하고 부산 팀의 선생님들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이제 자기 소속하고 예, 그 성함하고 그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다음에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부터 우리 대구팀 준비해 주십시오. 아,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김일봉 초음파 교실을 이끌고 있는 김일봉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김일봉 내과 위원입니다. 예, 저희 휴대폰 번호는 010-4531-2089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빨리 소개해 주십시오. 시간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대구 국회 폐전동에 개업하고 선우 속실 내과를 개업하고 있는 박선우입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김일봉 쌤하고 같이 배우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보면 뭐 진료하는 데도 선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또 조만간에 보험 급여가 이제 가능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경험도 갖고 좋은 지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서구에 개원하고 하나종합내과 개원하고 있는 조기현입니다. 저도 아직 그 뭐 이렇게 김일봉 선생님, 김일봉 초음파 교실에서 배우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되긴 했지만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요. 선생님도 진료 보시는데 잘 초음파 잘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또 많이 배우시고 또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작품 하나네요. 하나는 내과하고 가족의학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에서 태어나고 있는 김현장 내과의 김창수라고 합니다. 오늘 멀리서도 오신 기한 선생님도 많고 뜻깊은 모임을 가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멀리서 대변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우리내과 손준정입니다. 저 다음 주에 강강의를 맡아서 지금 아직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인동에 개업하고 있는 부강의과 신동우라고 합니다. 외과쌤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게 없는데, 제가 2004년도부터 앞배를 진단하고 수술하고 하면서 그 제 경험을 여러 선생님들께 나누면서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2월 10일 날 제가 강의하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동부 쪽에 신암연합내과에 있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저 공부회의 때부터 시작했는데 참 올해 10년 동안 초창기 멤버입니다. 작은 멤버. 그거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배우셔서 이제 나가셨는데 저는 이제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선생님 우리 대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부의 든든한 병원에 공주가 보이는 황세진입니다. 저는 췌장 부분의 강의를 또 맡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구 21세기 내과 개원하고 있는 신희철입니다. 오늘 김일봉 원장님이어서 두 번째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부팀 다 끝났습니까? 네. 예.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부산에서 오신 우리 저 하나종합 위원회 우리 저 박종근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온 하나연합원 박종근입니다. 그 저희는 우리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주축을 해서 일단 병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이 좀 커지면서 내과, 소아기 내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일단 지금은 조금 더 병원을 키워보려고 여러 방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도 책도 내고 학회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한참 어린 후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초음파 교육을 시작한 지 지금 6년 정도 된 거고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동훈 선생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모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산 선생님 빨리 있어요. 부산 선생님 다음 주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부산에서 그 북구 하나연합원 김우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 2월달에 큰 변화가 없으면 저는 영맥과 췌장 아마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산 선생님 네, 하고 나중에 또 아니 다 자 부산 선생 빨리 인사하고 끝내 없어요. 네네. 끝났습니다. 아 예 이상으로 우리 대구 부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